정말 일상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 이런 것들에 큰 어떤 지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절박성 요실금, 신경이 예민해져서 참지 못하는 현상. 그거는 보통 이제 우리 요실금 수술로는 치료가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경학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방광의 예민도를 좀 낮추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약물 치료를 주로 먼저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복합성 요실금은 약물 치료가 안 되고, 절박성 요실금은 약물 치료가 가능합니다. 혼합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은 요실금 수술을 하고 나서는 그런 절박요 증상도 조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해가지고 치료 방법 아니면 약물 치료 이런 거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심리적인 것도 아무래도 있겠죠. 긴장하고 막 이러면 더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그렇다고 해요. 이게 이제 자기가 절박 요실금 같은 게 있으면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외출도 못 하게 되고, 심지어 이렇게 고속버스를 오래 타지도 못한대요. 또 이런 생각이 들면 끝나고 다 실려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꼭 이제 뭐 어디 가기 전에 꼭 이렇게 안절부절 못 하고 화장실 들락날락 하게 되고, 점점 이제 외출도 피하고 사람도 피하고 좀.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정말 일상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 이런 것들에 큰 어떤 지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별로 어렵지도 않은 병이고, 병원에 와서 상담하시면 좀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이렇게 알고 계시지 말고 꼭 병원에 오시기를 권해드려요. 요실금 수술 후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재발을 할 수가 있는데, 재발률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0, 30%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치료를 받으면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발률이 더 높다고 보고, 늦은 나이에 했으면 재발률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흡수가 되거나 없어지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영구적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체해 줄 필요는 없고, 그래서 보통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니까 일단은 뭐 제거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나이가 점점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처질 수가 있겠죠. 우리 골반 근육이라든지 인대들이 더 처질 수가 있고, 자궁에 있는 그 어떤 인대들도 점점 조금씩은 처질 수가 있으니까, 1, 2년 만에 보통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뭐 10년, 뭐 15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떤 소변이 새는 거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임플란트를 그 자리에 다시 걸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얇고 정말 스카치 테이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단지 그 재질이 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플란트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정말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다시 한번 시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는 그대로 놔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부 관계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근데 아주 드물게 그물, 메쉬가 질벽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까끌까끌하게 느껴진다, 부부 관계 시. 할 때가 있거든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와서, 수술한 병원에 오셔서 메쉬가 좀 이렇게 나왔는지를 보고 일부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